아, 매우 최근에라는 얘기죠. 아, 매우 최근에. 아, 과학자들은 할수 있었습니다. 비이블투죠. 할수 있었어요. 자, 추가시킬 수 있습니다. 추가를 하다. Level of complexity. A를 어디에 추가했냐면, 요거. B에 추가했어요. A를 B에 추가했어요. 할수 있었어요, 최근에. 복잡성의 수준. 이 복잡성입니다. 복잡성의 수준이라는 것을 추가했대. 어디에 추가했냐면, 분류하는 데에, 분류. 유기체를. 아, 유기체를 내가 분류할 때 얼마나 복잡한지 수준을 정할 수가 있었던 거야, 이제. 아, 얘는 이 정도 수준으로 복잡하고, 얘는 요 정도 수준으로 복잡하다라는 거를 이제 할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말이야, 연구자들은 말이야, 사용을 한다. 뭐를? 이거를 사용하는 거야. 기법을 사용하는 거야. 목적, 뭘 하기 위해서? 되겠습니다. 어떤 기법인가? 이런 기법. 이런 기법. 유전적 분자의 분자 기법. 유전적 또는 분자 기법을 사용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죠? 사용을 합니다. 왜? 보완하려고. 이제 영어 문법에서 보어를 컴플리먼트라고 합니다. 보충해 주는 겁니다. 보완하려고. 뭐를 보완하는 거냐면은 바로 이 분류학적 기법. 분류학적 기법을 보충해 주는 거야. 도와주려고. 도와주려고 유전적 또는 유전 기법, 분자 기법 같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분류학적 기법이 이걸 약간 이걸 도와주는 역할로 이거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아, 특히 그들은 샥 연구자들은 말이죠. 보았어. 유기체들의 DNA를 보았습니다. DNA가 이거네. 유전적인 거네, DNA는. 자, 이로부터 목적이죠? 무엇 때문에 본 거야? 이것 때문에 유기체의 DNA를 보았어요. 자, 분류를 하기 위해서. 걔네들을, 뭐 유기체겠지. 유기체를 분류하려고 DNA를 본 거야. 아, DNA 가지고 분류했어. 자, 무엇에 따라서, 아, 무엇에 따라. 뭐에 따라 분류했을까? 뭐에 따라 분류했을까? 뭐에 따라? 그들의 degree of relatedness 정도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아이고 왜 이래 정도에 따라서 등급에 따라서 관계성 아이 관련성 정도에 따라서 야 그러면 등급이 레벨이구나 등급이 레벨이네 됐죠? 자, 볼까요? This capability is important. 이러한 능력 또는 뭐 수용 능력이라고 합니다. 이 능력은 아 중요해요. 왜냐면은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걸 얘기하는 거지. This capability 이거죠. DNA를 가지고 DNA를 보험으로서 봐서 그거 가지고 분류하는 거예요, 얘네들 관련해서.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요. 왜냐면 아, 동물들은 흔히 종종 뭐처럼 보이는 거냐면 속하는 것처럼 보여, 속하다. 어디 속하냐면 똑같은 범주에 속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뭐에 근거한 범주죠? 아, 뭐뭇에 근거하는 거죠. 비슷한 모양.
비슷한 모습을 바탕으로 똑같은 범주에 집어넣어버리는 거야. 자, 실제로 말이죠. 실제로. 이러한 먼 친척들. 이러한 멀리 떨어져 있는 친척들은요, come to 뭐뭐 하게 되다. 태고는 어떠한 양상을 띠는 거야. 비슷한 외모를 띠게 되죠. 그러니까 친척이면 비슷해. 모양이 비슷해. 왜냐하면 말이야. 유리한 거야. 그것은 유리해. One reason or another. 하나의 이유 또는 또 다른 이유 때문에. 하나 또는 다른 이유 때문에 비슷한 모습을 띠는 게 유리한 거야. 됐죠? 모양이 비슷하면, 모습이 비슷하면 유리해야 됩니다. 왜 그런지 볼까나? 멍으로서 한 가지 예로서 그러한 잘못 이끄는 유사성, 잘못 이끄는 유사성의 한 예로서 어디 있어서 외양 모양의 유사성, 그죠? 모양의 유사성. 유식한 말로 오도하는, 그죠? 오도하는. 잘못 이끈다 뜻이야. 외양에 있어서의 잘못 이끄는 그러한 유사성의 예로서, 많은 flies, 이 날벌레라고 해야 되나? 날벌레? 날아다니는 벌레는 뭐처럼 보이냐면, 범블비처럼 보여요. 이거 그냥 벌이라고 생각하면 돼. 근데 호박벌이거든? 예. 그냥 벌이라고 생각하면 돼, 이거. 플라이가 날벌레? 파리? 파리라고 해야 되나? 이 파리라고, 파리. 파리랑 호박벌 비슷하게 보이는데? 왜냐하면, sting of bumblebee. 범블비의 스팅, 침이야, 침. 톡 쏘는 침은. may make predator. 사약동사네. 아, 사약동사구나. 포식자들을 think twice. 이게 이제 재고하다는 뜻입니다. 곰곰이 생각하게 만드는 거야. 포식자들이 곰곰이 생각을 할수 있게 만드는 거야. 왜? 범블비가 침이 있으니까, 야, 파리도 침이 있을 것 같은데? 먹으면 안될것 같은데? 조심해야 되겠는데? 이제 이렇게 생각을 여러 번 하게 되는 겁니다. 자, 비록 그들은 look like처럼 보여? 피상적으로. 겉으로 보기에. 범블비처럼 보이지만, 야, 유전적이면서, 그죠? 불리학적인 기법이라는 것이 데디아를 확신시키는 거죠. 확신시켰어. 그들은 릴레이티드 관련되어 있다. 개가 고양이한테 관련된 것만큼 연관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게 뭘 말하는 거냐? 둘이 관련이 없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모양은 비슷한데 실질적으로 유전적으로 보니까 불리학적으로 보니까 관련이 없대더라. 이런 얘기야. 모양 비슷한데 유전적이나 불리학적인 기술을 사용하니까 둘이 관련 없더라라는 거죠.
유전적인 연구라는 것은 또한 이 연구라는 놈이 또한 도움을 줄수 있다. 문제를 해결하는데 문제에 있어서 무엇에 대한 문제냐? 그 죽은 표본이죠, 표본. 죽은 표본 같은 것들을 연구하게 하는 데 있어서 하는 그 문제에 도움을 줬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벌이 있어요. 말벌. 그 다음에 그냥 비는 꿀벌이죠, 꿀벌. 말벌, 꿀벌은 look similar. 아주 특이하게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특이하게도 비슷하게 보입니다. 몹시 유별나게 비슷해 보여요. 이게 되게 비슷하죠? 서로. look similar to 뭐뭐와 비슷하게 보인다. 이런 얘기죠. 서로 비슷하게 보여요. 자, 뭐할 때? 그들의 행동이라는 것이 관찰되지 않았을 때는. 관찰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만 보면은 되게 비슷해 보이는 거야. 모양 보면 비슷하고요. 근데 이 분자 연구가 있어. 이 분자 연구라는 게 있는데 그 놈은요 수행이 된다. 수행될 수 있어요. 캔이 있으니까 수행되는 거죠. 사용을 해서 죽은 표본을 사용해서 수행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연구라는 놈은요, that이라는 것을 confirm, 확신시키다는 얘기죠. 확신시킬 수 있습니다. 무엇을? 무엇을? 그들은 먼 친척이다. 커즌. 사촌. 커즌 사촌. 얘네가 가까운 게 아니고 멀대.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표본은 얘는 대드니까 행동하지 않아요. 행동하지 않으니까 외양만 보고 연구하는 거야. 모양만 보고 연구하면 둘이 아주 가까워. 둘이 아주 가까워. 근데 이 행동을 한다는 얘기, 살아있을 때는 완전 달래. 행동이 달라.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행동이 완전 달라요. 죽었을 때는 행동하지 않아서 똑같아 보여. 그런데 살아있으면 그러면 행동 자체가 완전 달라. 그러면 다르다라고 판단할 수 있어. 근데 죽었으면 어떻게 돼? 행동하지 않으니까 모양만 보면 가까워. 같은 놈이네, 같아. 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런데 분자 연구를 하면 죽은 놈을 가지고도 연구를 정확하게 할수 있어. 그래서 결론을 내리니까 다른 놈이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